안녕하세요. 자, 우리 1회차 실기 기출 문제, 요, 물량 산출에 대해서 이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산출은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 암거가 시험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연 암거가 나오던, 1연 암거가 나오던 암거 문제가 물량 산출할 때 가장 쉬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철근량하고 같이 안 나와서 얘가 배점이 좀 작았다. 요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물량을 산출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특별한 뭐 철근에 대한 조건은 없고, 우리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조건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이연 암거의 일반도를 보고 물량을 산출하는데, 도면 치수는 밀리미터다.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고요. 특별한 단위가 없는 것은 다 밀리미터의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묻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암거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 량을 산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요 콘크리트 단면에 이 면적에다가 뒤로 가는 길이는 얘가 1m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일부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뒤로 가는 길이가 1m니까 결국은 앞쪽에 있는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우리가 또 1m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거푸집량을 산정할 때 마구리면은 고려를 안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기초 콘크리트량도 포함을 해라. 요 밑에 있는 요 기초의 콘크리트량도 포함해서 내가 콘크리트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어도 기초 콘크리트량을 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암거 길이 1m에 대한 거푸집량을 산출하라고 했는데, 얘가 추가적인 조건이 보니까 당연히 마구리면 무시한다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얘는 부분에 대한 값이니까 기초 거푸집량도 포함해라. 얘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포함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고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묻는 문제는 터파기량을 묻는데, 얘는 터파기량은 지중 구조에서만 묻습니다. 그래서 암거와 같은 경우에만 얘가 터파기량을 묻습니다. 얘는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주어진 지형 상태는 일반도하고 똑같으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게다 주어져 있을 거고요. 얘는 중요한 단어가 양 끝에서 0.6m를 여유폭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0.6m를 더 나가야 되고, 그다음 비탈의 기울기는 1대 0.5로 한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역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요걸 잘 체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것을 잘 풀면 두 번째 것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얘가 콘크리트량을 산출하는 건데, 얘가 콘크리트량을 제가 일반적인 원칙은 그냥 세로로 잘라서 면적을 잘 산정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 단면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얘가 이 암거 단면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두 개가 통이 두 개가 있다. 요게 이연 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게 아래쪽에는 이제 기초 콘크리트가 요렇게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여러분이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요 치수를 잘 표시하면서 계산을 하시면 뭐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면을 자를 때 세로로 자르기로 했죠. 그래서 요 단면을 요렇게 세로로 절단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세로로 요걸 이렇게 절단을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철근, 그러니까 거푸집량을 산출할 때도 이 수치들이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푸집량 계산할 때두번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 흔치를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위쪽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흔치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잘라서 바라보면 얘는 두 덩이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두 덩이를 나눠서 표현을 하면 여기 첫 번째 하나가 기초가 있고 두 번째 하나가 구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래쪽은 기초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 위쪽은 구체 콘크리트다라는 표현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 여기 이 단면에 어떤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요 1번,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면 요것도 1번 쓸까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는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한 개를 구해서 곱하기 2 하겠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요거 2번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요것도 오른쪽은 대칭일 거니까 요것도 2번이 되고 2번 단면도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번 단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 단면은 항상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정판의 두께랑 접판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4번이라고 쓰고 요것도 대칭일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았는 게 헌치가 남았어요. 헌치. 헌치 부분이 남았는데 헌치 부분은 1, 2, 3, 4까지 갔으니까 5번이라고 볼까요? 5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기초는 마지막에 이제 6번이라고 해서 제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계산기를 꺼내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피,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콘크리트량을 요구하니까 콘크리트량은 얘가 콘크리트량은 계산을 할 때 얘가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이 단면적 sum A 한 값에다가 내가 뒤로 가는 길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1m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sum A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그럼 우리 면적을 바로 구해보죠. 자, 여러분 계산기를 꺼내서 바로 치시면 됩니다. 요 높이, 요거의 높이가 얼마죠? 여기 3750이니까 요게 3.75가 되겠죠. 3.75 곱하기 요 폭은 얼마죠? 요 두께. 요 두께는 지금 치수를 보니까 여기 350 치수가 여기 있으니까 뭐 왼쪽도 대칭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35라는 숫자를 가지니까 3.75 곱하기 0.35가 두 개 있으니까 얘하고 1번은 처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2번 단면을 봐야 되는데 요 안쪽의 거리를 봐야 되겠죠. 요 안쪽 거리는 요 안쪽 거리는 여기 주어졌군요. 여기서 요만큼의 치수가 30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요 단면의 치수는 3이고요. 3이고 두께를 봐야 되는데 두께는 이쪽에서 주어졌죠. 얘 두께는 0.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0.3이 두 개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 요 폭은 이미 우리가 3m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두께만 관찰하면 되겠죠. 4번, 그러니까 아 3번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3번을 먼저 바라보면 얘 높이는 3.75고 요 3번의 두께를 바라보니까 250이니까 여기 0.2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께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이 두께는 0.25다 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4번의 형태를 바라보니까 이 안쪽의 치수는 요거의 치수는 이 안쪽 이 암거의 통 안쪽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3이라는 값에다가 이 두께가 0.3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두 개 있다는 것만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단면은 헌치였죠. 헌치는 얘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야 하니까 2분의 1. 얘는 헌치는 얘가 높이랑 폭이 똑같으니까 0.3 곱하기 0.3을 8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6번 단면의 치수를 바라보면 6번 단면은 요 살짝 밖으로 나간 치수가 있어요. 살짝 밖으로 나간 치수가 있으니까 6950은 6.95라는 숫자에다가 0.2를 더 대야 되겠죠. 0.2를 더 대야 되니까 6.9 플러스 얘가 0.2를 하게 되면 얘가 7.1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죠. 그래서는 이 두께가 0.1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7.1 곱하기 0.1을 계산해서 여기다 더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기를 꺼내서 제가 금방 얘기한 숫자들을 다 더해보시면 됩니다. 다 더하시면 얘가 sum A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은 반드시 표현을 할 때 점 얼마 얼마 얼마가 나오는데 제가 답을 계산해 본 결과 얘가 8.538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었어요. 얘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만올림하라 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썼고요. 단위는 반드시 잘 맞추셔서 쓰셔야 되겠죠. 미터 3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